월가 전문가들이 공포대 사항 1순위를 꼽은 것들을 보니까 우리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네요. 네. 네, 지금 정리 좀 해볼까요? 그렇죠. 뭐 이미 그 하반기 계속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확인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파월 같은 경우도 그 한 10월 달까지는 뭐 물가 인상 걱정하지 말아라.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가 10월 정도 속도는 아예 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? 네. 바뀌면서 장기화될 수 있다.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.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로 바뀌면서 시장이 조금 요동을 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내년에도 결국에는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드 우려감 그리고 금리 인상. 금리 인상을 지금 테이퍼링이 내년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 평가가 한 그 의견이 50% 이상 또 아니다.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평가가 한 40% 지금 아직 팽팽한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3반기가 3월달이 되면은 이제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금리를 3월달에 인상한다 아니면 뭐 한두 달 뒤에 한다라는 게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벤트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증시를 조금씩 조금씩 뭐 억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하지만 뭐 저는 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내년에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내성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팬데믹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게 뭔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도 흔들리고 다들 공포에 패닉에 휩싸이지만 그러면 뭐 델타 변이든 오미크론이든 어떤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덜 반응했다라는 거. 그러면 뭐 저는 금리라든지 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은 겁을 먹기보다는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금융주, 뭐 경기 민감주, 뭐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미증시에서 지금 S&P 500이 또 사상 최고치에서 경신하고 다우도 그렇고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네. 그렇다면 또 1월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뭐 경기가 뭐 호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개돼서 그래도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네. 좀 어떤 지수 지표들이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측면에서 또 보니까 나스닥은 좀 빠지는 것들은 장기 네. 국채 금리가 좀 이제 상승하면서 빠지는 분위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에도 같이 또 영향이 있겠죠. 뭐 미국의 기술주가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뭐 우려감들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에 대한 하락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약간 지금 그 미국에서도 불안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&P 역사적 최고치 갱신을 좀 했고요. 네. 나스닥도 갱신했었죠. 지금 그렇죠? 거의 역사적 최고치 네. 언저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최근에 뭐 한 이틀 정도 약보합 정도 흐름을 정도. 보여준 네. 것밖에 없으니까요. 하지만 지수를 보면 상당히 좋은데 그 뭐라 그럴까요? 그 올해 S&P 500이라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 지수를 이끈 것은 한 10개 종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애플, 뭐 테슬라, 주요 기업들만. 네. 그래서 그 중위권 기업들의 그 이격도 괴리도를 본다라면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시장이 언제든지 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,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또 반대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.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잘 간 종목이 쉬어가고 못 간 종목이 많이 너무 이거 하락한 거 아니야? 저평가에 대한 인식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예단을 하고서는 네. 매도를 하기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관련 테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어떤 좀 섹터들이 그래도 이 이슈에 걸맞게 또 앞으로 좀 전망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? 네. 물가 인상하고 뭐, 그러니까 인플레이하고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저는 일단 IT 하드웨어 쪽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소비 그리고 유통주들 그리고 여행주 관련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네. 그 왜 그러냐면은 올해, 그러니까 내년이죠. 내년에 실적 증가, 상향 예상되는 섹터를 본다라면
IT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증가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섹터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예상이 보여주고 지표로 보여주고 있고 네, 네.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쪽에 이제 증가를 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, 시크니컬 관련된 것은 조선 섹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업황이 좀 둔화될 것이다. 뭐 실적이 하향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 네. 나머지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IT 쪽이라든지 소비 그리고 여행 뭐 제약 바이오 이런 네. 쪽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첫 번째는 인플레 우려감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죠. 그 뭐라 그럴까요? 우리가 이제 디플레 물가 인하일 때는 소비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. 내일 혹은 다음 달에 물건이 싸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, 지금 네. 사기보다는 나중에 사겠다는 네. 것이고 인플레가 됐을 때는 내일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놔야 되겠다라는 그렇죠. 인식이 네, 있을 수 있다는 네. 것이죠.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 소비 심리가 나쁘지 않았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라면 그 과거의 소비 그 지표랑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소비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연계된 쪽이 IT라든지 이런 소비 유통 여행 쪽이기 때문에 네네. 항상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런 쪽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그 여행주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.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해외여행 못 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국내 여행 많이 가는데 저도 얼마 전에 와이프랑 이제 제주도 여행을 좀 가려고 했었는데 네. 여행을 접었던 곳 중에 하나가 렌터카를 한 4박 5일 정도 빌리는데 50만 원. 많이 올랐죠. 네. 네. 과거하고 비교하면은. 맞아요.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, 비싸기 네. 때문에 굳이 렌터비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우리 가야 될까? 다른 것도 있는 상황에서. 그래서 그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거든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. 과거에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국내 여행에 너무 비용이 비싸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그렇죠. 많죠. 신흥국이라든지 네. 우리나라보다 네. 조금 물가가 싼 곳으로. 네. 그러면 아직까지는 거리두기가 좀 강화가 돼서 못 가지만 이것은 언젠가 풀릴 거라는 것이죠. 전 내년 1월 이후에 풀릴 것이고 그러한 그 해외여행 대기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그 남아있다.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여행주들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억눌려 있는 부분들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.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섹터가 네, 수혜를 네.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그야말로 이제 보복 소비, 보복 네. 여행이 된다는 그런 전망하고 계신 건데요.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좀 주가에 있어서 또 좀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? 네. 뭐 일단은 저는 뭐 소비 유통 섹터 소비 유통 쪽이요? 네, 관심 있게 네. 좀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플레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지금 주요 제품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구재 같은 거 네.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미리미리 구매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강한 부분들이 또 관련돼서 꼭 우리나라에서 매수가 소비가 많지 않더라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자 소비 유통 쪽에 관련 종목들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? 기술적인 네. 흐름은 어떻습니까? 일단은 최근에 유통주들 조금씩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신세계는 이제 백화점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런 백화점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보복 소비 이런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고가 제품들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.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갔었는데 네. 그냥 우연치 않게 이제 지나가면서 와이프가 하필이면 샤넬 매장을 물어봤는데 그 한신가 그랬어요. 제가 네. 그 갔을 때 점심도 먹을 겸해서 갔었던 건데 네, 네. 그때 당시에 대기가 90명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익히 들어왔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근데 그만큼 지금 명품이라든지 고가 제품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걸 프리미엄 시장이 네, 프리미엄 제품들에 네. 대해서 수요가 높다는 걸 네. 체감을 좀 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고가 제품 판매가 많다는 얘기 뭐냐면 수수료 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. 네, 그런 네. 부분들이 좀 대형 백화점 유통사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본다라면 뭐 이런 LG전자 같은 네, 네. 어쨌든 이제 내구재 같은 좀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 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그런 것 포함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가전제품이 많이 고가 제품이 프리미엄 라인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맞아요. 또 이런 섹터나 그래요. 네, 그러면서 네. 또 이것이 이제
일시불로 구매하기 힘들다 보니까 뭐 렌트라든지 네, 네. 뭐 장기 할부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되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뭐 LG전자 같은 기업들 올해 엄밀히 따지면 LG전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맞아요. 과거하고 비교했을 네, 때. 네. 하지만 주가는 못 갔다는 걸 본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정상적으로 회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IT기기 수요가 지금 교체 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전 저평가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네, 있습니다. 네. 뭐 MLCC가 그 하이엔드 제품으로 갈수록 더 많이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에 또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기판 이런 이슈들 본다라면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상승 전환을 좀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, 네.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내구재라 그러면 자동차 빼놓을 수 없겠죠. 특히 그 올해 현대차, 기아차가 판매가 못한 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내수 시장이 그 시원찮아서 주가가 조금 못 간 건데 그 내수 시장이 시원찮은 게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도를 못 해줘서 그런 그렇죠. 거죠. 그럼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상화될 수 있다면 현대차는 내년 신차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장 또 주목하시는 종목으로 정리할까요? 네. 저는 뭐 호텔신라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여행이 전면화되고 있지는 않아요. 하지만 결국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11월 달에 약간 이제 소강 국면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해외여행이 조금씩 발생했을 때 면세점 매출이 한 8% 이상 급증을 했었습니다. 그만큼 여행 관련된 해외여행 대기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또 하나가 저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들 혹은 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 소비라든지 좀 프리미엄 고가 제품들의 소비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뭐 명품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까지는 전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뭐 백신을 맞고 2주의 경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한 1월 말까지는 거리두기가 강화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다시 보통 해외여행의 그 성수기는 5월 전후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해외여행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호텔신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PER 기준으로도 과거에는 20배 이상 적용받던 것이 지금 10배 정도 내외에 적용받고 있는 걸 본다면 네.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만 이제 아직 뭐 완벽하게 시장이 최근 며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한 7만 5천 원 정도를 어떻게 지켜지는지 최근에 저점이 7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현재보다는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더 많이 좋아진 상태 또 코로나 종식까지 좀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호텔 신라 종목같이 이런 종목들의 또 상승 기대감까지 좀 전망해봤습니다. 자 오늘 머선일구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